안녕. 제 취미이자 제가 재밌게 하는 제 최애 운동인 테니스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막 공 저기까지 다 보내고 막 서브 저기까지 다 넣고 제 마음은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다시 시작하는 이 테니스에 대한 이 마음을 듬뿍 담아서 WTA라는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가요. 그러면서 테니스 콘텐츠를 한편 이렇게 아예 찍어보면 어떨까? 테니스 매장도 같이 가보고 제 테니스 용품들도 몇 개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관심 있는 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달랐는데 맞아요. 선수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인볼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고요. 선수 여러분들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해 주시고 우리 선수. 테니스 매트로 여기입니다. 소피텔 호캉스 하는 날 이제 밥 먹고 친구랑 소화시키고 구경할 겸 여기 롯데타워 왔다가 테니스 매트로 갔었거든요. 아이템들도 더 많아졌을 것 같고 저도 궁금하네요. 테니스 매장 온다고 테니스 옷을 입고 왔잖아요. 위아래는 윌슨 티셔츠랑 이거 스커트 같아 보이죠? 바지예요. 나이키 코르테즈 딱 초록색이어가지고 오늘 지독한 색맞춤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서촌에서 산 모자예요. 오늘 딱 컬러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와, 이 브랜드는 처음 본다. 이런 건 그냥 옷으로 입어도 되겠어요. 그쵸? 야외에서 치면 진짜 많이 타잖아요. 어차피 땀이 많이 나는 거 반팔을 입어도 나고 긴팔 입어도 땀이 나면 좀 약간 이런 거 걸쳐주는 게 좀 덜 타기도 하고 땀 통기는 되는데 따뜻한 느낌도 나고. 이건 뭐야? 이것도 처음 봐. 우와, 여기 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뭐 윌슨, 나이키, 뭐 헤드 말고도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네요. 처음 보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 그때보다 그게 더 많아졌어요. 이것도 처음 봐. 보통 막 대표적인 브랜드들에서만 많이 사잖아요. 그럼 분명히 아이템이 막 많이 겹친다고. 근데 여기 되게 많아서 좋다. 제가 처음에 샀던 테니스화가 아직 있나? 약간 이런 디자인이었거든요. 이런 거 비슷한 디자인. 이게 처음에는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오래 신다 보니까
발이 좀 아프더라고요. 확실히 좀 딱딱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발볼이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칼발인 분들에게는 이게 잘 맞고 또 딱 잡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잘 맞을 텐데 저는 조금 발에 피로도가 오더라고요. 얘도 예쁘다. 디자인이 그냥 심플해서 그쵸? 그리고 얘는 여기가 가죽으로 나와 있네요. 소재가 약간 일상이랑 운동이랑 같이 묶어서 신을 수 있는. 근데 이 요넥스도 옷들이 다 되게 귀엽다. 그죠? 이거 귀엽다. 요 스티치도 약간 포인트가 되는데 뒤에가 너무 귀여워요. 그쵸? 요넥스도 옷이 예쁘네. 감사합니다. 그게 궁금했는데 윌슨이랑 페더러랑 콜라보한 거. 안녕하세요. 그 윌슨이랑 페더러랑 이번에 콜라보한 라인. 네. 아래. 한 볼 수 있어요? 너 멋있죠? 무광으로 이렇게 블랙에 줄을 이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라인은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쁘죠? 느낌 있어. 좀 감성적인 채예요. 여기가 확실히 라켓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 매장에서는 시타도 해볼 수 있대요. 그래서 궁금했던 라켓들 이렇게 골라가지고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약했거든요. 안 쳐봤던 채들을 오늘 좀 쳐보고 싶어서 몇 개 좀 골라서 한번 쳐보려고요. 근데 진짜 예쁘다. 코트도 그쵸? 짜자자잔짠. 오, 되게 좋다. 보통 테니스 실내 연습장 가면은 이 가로 길이는 거의 맞춰주시는데 이 뎁스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기는 되게 깊이가 좋네요. 아, 그리고 지상이니까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그쵸? 꽝. 여기서 치면은 너무 막 기분 좋겠다. 보통 연습실들이 실내 연습실들이 다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상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쾌적하고. 채를 골라볼까요? 저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 프린스 라켓 되게 많다. 나 프린스 라켓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게대가 있는데 저는 윌슨 265. 아, 265. 네, 얘네들은 이제 265g이 나오는 건 없어서 네, 요 207g짜리를 이제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요 스파크라는 모델인데 이건 무게가 몇이에요? 얘네는 265g. 얘는 265.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쳐볼게요. 일단 프린스가 제가 치는 윌슨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나왔다고 하니까 요걸 먼저 쳐보고 조금 하드한 애로 쳐볼게요. 오늘 레슨 좀 하고 올걸. 몸 좀 풀고 올걸. 잘 맞아야 될 텐데. 와, 높다, 높다, 높아! 우와! 와, 공이 높다! 우와! 윌슨 라켓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치고 있어서 그런지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공을 못 칠 뿐이지 이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이게 궁금하다. 이 채 디자인에서부터 좀 되게 날카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좀 전문 선수분들이 치실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괜히 좀 약간 긴장된다. 지금 아까 초반보다 몸이 풀려서 그런가? 이게 더 잘 맞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좀 플랫한 느낌이 나네요. 아이고. 뭘 해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좀 더 예민할 순 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조절은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잘 맞았을 때 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약간 맞을 때 소리도 좀 다르지 않았어요? 안 맞을 땐 그냥 소리가 다 둘 다 아닌데 이거는 좀 약간 띵띵 약간 이런 느낌이면 얘는 잘 맞았을 때 약간 쫙쫙 약간 이런 게 있죠. 쫙쫙 윌슨이랑 이 프린스가 좀 누구나 두루두루 쉽게 쓸 수 있는 채가 하나 있으니까 조금 정교한 섬세함이 필요로 하는 이 라켓으로 같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쯤은 약간 이런 전문가 느낌이 나는 라켓을 갖고 싶네요. 그리고 바볼랏이 좀 잘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너무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이걸 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이거 너무 쳐보고 싶어서 왠지 막 그럼 나도 그렇게 잘할 것만 같잖아. 본인이 이렇게 직접 쳐보고 사야지 그래도 한 번 사는 라켓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찾았다. 네, 두 번째 라켓. 제가 처음 컨텐츠 했을 때보다 몇 개 좀 아이템이 생겼어요. 테니스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뉴 아이템들도 좀 소개하고 일단 짠! 예쁘죠? 제 새 가방이에요. 이전에 처음 선물 받아서 사용했던 가방은 요건데 오늘 좀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오느라고 좀 큰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골프나 이런 거 치실 때도 이런 보스턴 백도 여행 갈 때 많이 들잖아요. 이 보스턴 백 디자인에 짠! 이 라켓 포켓이 같이 있는 테니스 백이에요. 좀 짐을 많이 가지고 어디 야외 코트나 이런 데 다 같이 갈 때는 이것도 따로 들고 이것도 따로 들고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딱 이 하나만 들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에 초록색이 그냥 심플하면서도 약간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예뻐서 그것도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이럴 때 꼭 라켓을 이렇게 꼭 꼽아줘야 돼. 아시죠? 이 가방이 좋은 게 이거. 운동 가방들에 이거 많이들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운동화 따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특히 실내 코트에서 치고 하면 더더욱이 그 신발에 테니스 털이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가방 안에 넣으면 옷이나 이런 거랑 막 엄청 많이 묻어요.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여기다 요거 신발만 딱 넣으면은 테니스 털 다른 데 묻지 않고 딱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좋더라고요. 짠! 이건 이전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라켓입니다. 편안하게 공이 좀 날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참 이건 쳐봐야 아는데 이런 분위기 있는 컬러로 나와가지고 일단 컬러에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좋아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이 사용감도 확실히 좀 공이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전에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던 건 요 헤드 앰피라이트 채거든요. 처음 이제 테니스를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이걸 쓰다가 이걸로 이제 바꿨는데 윌슨은 265, 이거는 275 이렇게 좀 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쓰다가 이걸 쓰니까 확실히 좀 10 차인데도 뭔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 뛰는 게 많이 뛰고 좀 많이 치다 보니까 이 가벼운 걸로 쳤을 때가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많이 쓰지 않고 딱 자세가 계속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요 두 개는 어떻게 치더라도 좀 공이 앞으로 잘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라켓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아 맞다 그거 제일 큰 차이는 육안상으로도 제일 큰 차이는 윌슨이 라켓이 조금 더 커요. 이 라운드가 조금 더 크고 헤드는 요 테두리 부분이 조금 약간 판판한 편이고 여기는 이렇게 곡선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나 테니스 하니까 라켓 준비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너무 라켓을 사시지 말고 센터에서 있는 걸로 좀 몇 개 쳐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추천도 받고 해서 매장 가가지고 시타도 해보고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채를 알게 됐을 때 딱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줄 컬러랑 요 그립 컬러 고르는 재미도 있으니까 나만의 컬러로 골라가지고 내 라켓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제 테니스 아이템은 요 운동화
인데요. 초반에는 괜찮아요. 가볍게 걷고 뛸 수 있는 그냥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셔도 되는데, 아, 나 이제 테니스 좀 재밌는 것 같아, 본격적으로 꾸준히 해볼래 했을 때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이거는 신발이 좀 부드럽기도 하고 디자인이 너무 딱 테니스화, 스포츠 운동화 같지 않잖아요. 좀 데일리 운동화 같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이대로 신고 다른 데 가고 해도 다른 옷들이랑 묻어도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잘 신었어요. 한 2년 정도 이거 신다 보니까 여기도 좀 많이 해지고 낡고 해가지고 새로 장만한 게, 요즘 장만한 게 윌슨인데, 나이키에서도 테니스 라인이 있지만 조금 테니스 브랜드 걸 갖고 싶은 거예요. 테니스를 하니까. 그래서 테니스 브랜드 중에 윌슨이 좀 아이템들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전체가 다 메쉬고 이 겉에만 이렇게 고무 마킹이 되어 있지 신었을 때는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쿠션감도 좋고 좀 가볍고 해서 요즘엔 요거를 잘 신고 있습니다. 옷에 따라 또 어울리는 걸로 골라서 신고 있어요. 테니스는 이렇게 갑자기 멈추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편할지 몰라도 멈춰졌을 때 나의 발에 이렇게 닿는 느낌들이 좀 다 다를 거예요. 처음에는 신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을 찾으신 후에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테니스 옷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헤이, 귀엽죠? 제가 잘 입는 아이템들 몇 개 가져왔는데, 우리 매장 갔을 때 입었던 윌슨 티셔츠 좀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그냥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 그냥 데님이랑 맞춰서도 잘 입고, 매장 갔을 땐 이렇게 입었죠. 그냥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입고도 그냥 뭐 친구 만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요것도 하나 또 있어요. 짠!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치마 같죠? 테니스 스커트 같지만 사실 얘도 그냥 바지예요. 치마 바지. 처음 시작을 제가 맨날 바지를 입고 시작해서 그런가? 스커트보다는 바지를 더 선호하는데 요즘은 요거 하나만 입고 그냥 이렇게 칠 수 있어서 이게 손이 자주 가서 요 두 개를 많이 입는데, 평상시엔 요런 그냥 트레이닝 바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처음엔 많이 입고 쳤어요. 근데 특히 밴드가 넓은 게 조금 편해가지고 저는 안에 옷도 넣어서 입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요런 쇼츠나 요렇게가 사실 제일 그냥 무난하게 제일 많이 입는 운동복들이고, 사실 이건 입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뻐서 언젠가 도전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입지 못했어요. 약간 운동복이지만 약간 이렇게 샤랄라 러블리한 이거 입고 막 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괜히 더 막 많이 뛰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입고 싶은데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정말 테니스가 땀이 정말 많이 나요. 무슨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나는 분들 테니스를 해보세요.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의도 하의지만 진짜 상의는 요런 좀 운동복 소재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요런 테리 소재로 입으면 땀 흡수도 확실히 좀 잘 되고, 상의는 꼭 좀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번에는 셋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셋업. 바람막이 소재이지만 굉장히 얇은 바람막이여가지고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가을 시즌에는 조금 해가 살짝 지거나 땀이 식고 이랬을 때는 바람 불고 이러면 약간 춥잖아요. 그럴 때 그냥 티셔츠 위에 그냥 요것만 훅 걸쳐도 되고,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뒤에는 다 메쉬고. 그래서 바람막인데도 그냥 좀 시원하게 입고 계속 칠 수 있는 요런 좀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때 같이 사고서 오늘 같이 열어보려고 안 뜯었어요, 이 티셔츠. 아, 근데 잘 산 것 같아. 봐봐요. 약간 이렇게 해도 잘 어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다 잘 어울리네요. 잘 샀네. 이번엔 악세사리들을 좀 몇 개 챙겨왔는데요. 일단 요거 뭔지 아는 사람? 우리 그때 서촌 갔을 때 샀던 모자예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거랑 짠! 이건 아직 안 썼어요. 오늘 같이 보려고. 테이스 칠 때도 땀이 워낙 나기 때문에 저는 헤어밴드는 따로 안 하고 모자로 좀 땀 나고 이런 것도 이걸로 좀 이렇게 커버하고 야외 코트 나가면 해도 세고 하니까 모자가 되게 꼭 필요해가지고 모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요거 그때 서촌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아이템들이랑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다 같이 보니까 요 모자랑 그리고 아대. 원래는 나이키 거를 되게 오래 쓰다가 많이 해져가지고 이제 한번 사면 이렇게 아대는 꼭 하나씩 안 팔고 이렇게 두 개씩, 네 개씩 팔아가지고 오래 썼어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요번에 옷 사면서 같이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대가 나와가지고 컬러별로 좀 골랐는데 나이키 거보다 조금 더 이게 넓더라고요. 땀 뭐 이렇게 닦기에도 좋고 조금은 이렇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요 손목보다는 요쪽이 울려서 차요. 여기를 좀 잡아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몰라 그냥 차면 기분이 뭔가 더 옷이랑 맞춰서 하면 더 좀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아대 또는 이런 양말로 포인트를 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말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양말들 우리 예전에 같이 다이소 갔을 때 샀던 양말들이에요. 테니스 양말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요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나이키 테니스 라인. 뭐가 달라요? 했더니 회원님 여기가 훨씬 더 도톰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스포츠 양말보다 더 쿠션감을 더 많이 주는 양말들이라고 테니스 양말들이 발바닥 아치 부분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리고 접지력이 좋은 약간 이런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메쉬 소재로 얇게 나와 있고 신발에 그리고 양말로 포인트 줄 수가 있잖아요. 같은 오렌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신어도 귀엽잖아요. 이런 것도 귀엽죠. 제가 평상시에 옷 입을 때도 그렇고 좀 양말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할 때도 좀 양말을 여러 개 가지고서 스타일링하는 소소한 재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니스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기도 보고 매장도 같이 가서 구경하고 가지고 있는 제 아이템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테니스에 관심 있으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 보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테니스 말고도 또 재밌는 활동들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그럼 수첩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